93년 메가드라이브 시절 때부터 시작된 피파 시리즈는 지금까지 수많은 축구 팬들과 게이머들을 확보한 프랜차이즈로 EA 하면 생각나는 대표 스포츠 게임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기능들의 추가, 수많은 플랫폼 발매, 그리고 여러 엔진 교체들과 함께 피파 시리즈는 매번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왔고 게임 내 컨텐츠에서도 수많은 변화들을 이루곤 했습니다. 알렉스 헌터의 여정 캠페인 모드나 볼타 길거리 축구 혹은 월드컵을 겨냥한 새로운 외전작들도 여러 시도에 이 작품을 어떻게든 계속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곤 했습니다. 아무튼 이랬던 피파 시리즈가 이제는 피파와의 라이센스 분쟁으로 인하여 피파 네임드가 사라지게 되고 내년부터 EA 스포츠 FC라는 네임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피파가 마지막 피파 네임드를 단 피파 작품이란 것이죠. 과연 전작으로부터 변경된 점은 있을까요? 사실 전작으로부터 크게 변경된 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여러 컨텐츠들과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시킨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이제 수천 개 애니메이션들이 장착된 하이퍼모션2 기술을 사용하여 공과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발휘하게 됩니다. 선수들과의 부딪힘은 이제 역동적이면서 슛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거리 슛은 쉽겠지만 장거리나 중거리 슛은 이제 좀 더 계산을 하며 슈팅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러워진 빠른 패스나 스루 패스 그리고 여러가지 드리블 개인기들을 펼쳐나가며 경기가 펼쳐지기에 시각적으로도 큰 즐거움을 선사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플스5나 엑스엑과도 같은 현세대 콘솔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하이퍼모션 기술이 이제는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피파 23이 권장하는 PC 사양은 이전작보다 훨씬 높아져 충분한 사양을 지니셔야 게임을 원활하게 돌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피파는 정말 많고 다양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킥플레이를 통해 친선 경기로 들어가 유명한 팀들과의 대항을 펼칠 수도 있고 만약 조작하는 방법을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트레이닝 센터로 들어가 훈련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파 20대부터 계속 이어지는 볼타 스트릿 풋볼 모드는 언제나 그렇듯 화려한 움직임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다양한 배트 패스들로 자신만의 아바타 의상들을 꾸밀 수 있는 풍성한 컨텐츠들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전히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모드들이지만 그래도 몇몇 추가하고 개선한 부분들이 많아 여전히 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참고로 여자 축구 모드와 감독 커리어 모드도 있지만 현재 이건 제가 플레이하지 않았어요. 네, 드디어 왔군요. 이 게임에 꽂히기도 한 얼티메이트 팀은 여전히 악랄한 카드깡과 스쿼드 구성으로 축구 팬들을 계속해서 홀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카드깡 중독성은 엄청나긴 합니다. 제대로 된 선수가 뽑혀줘야 하거늘 절대로 그 선수가 제대로 뽑히질 않아요. 저도 좀 투자를 했지만 제가 원하는 선수들이 잘 뽑히질 않았습니다. 전 운이 정말 나쁜 건지 정말 운이 좋으면 걸리게 되는데 진짜 여기서 쏟아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소비되곤 합니다. 브론즈부터 시작하여 프리미엄 팩까지 다양한 팩들이 있는데 당연히 골드나 프리미엄 팩 위주로 가게 되고 300에서 350호를 얹어 좋은 선수가 걸리기만을 희망하는 전리품 상자와도 같은 컨텐츠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건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는 도박이고 오로지 축구 팬들에게 탄탄하고 좋은 스쿼드를 얻기 위한 희망이 가득 찬 모드일 것입니다. 그래도 현질을 안 하고도 팩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가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새로운 싱글플레이 챌린지이기도 한 모멘츠에서 여러 미니 스킬 챌린지들을 수행해 포인트를 받고 이런 포인트들로 골드팩 혹은 프리미엄팩 임대 선수들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들을 플레이하여 경험치를 쌓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틀패스도 있고 스쿼드 배틀을 통해 랭크를 쌓아 매주 정산하여 카드팩들을 계속 얻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SBC 스쿼드 빌딩 챌린지를 통해서도 새로운 선수팩들을 얻으실 수 있는 등 이렇게 카드팩들을 무료로 얻는 방법도 다양하긴 하지만 역시 시간이 문제이기에 너무 급하시면 토일결제 요소를 사용하게 되겠는데 느긋하신 분들은 이런 모드들을 계속 해나가며 플레이하셔도 딱히 문제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축구공, 세레머니, 잔디 패턴, 응원과 경기장 등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어 그 범위가 꽤나 넓은 것도 특징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파 23은 여전히 할만한 축구 게임이며 EA의 대표 주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작품들과 비교하면 비슷비슷해 약간 DLC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일부 컨텐츠들은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했고 더욱더 복잡해진 스쿼드 케미와 엄청난 중독성을 자랑하는 얼티메이트 팀 덕분에 수많은 피파 팬들을 계속 이끌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집중되어 엄청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인 파워슛은 여러 게임 플레이에 재미를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매년마다 발매하는 게임이기에 크나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EA 스포츠 FC라는 네임드로 계속 이어지므로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지 혹은 변화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허나 본 작품의 PC 버전만큼은 그닥 추천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초반부터 터지는 여러 오류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게 되었고 최적화도 조금 더 높아진 디테일과 하이퍼모션 투입 때문인지 영 좋진 않습니다. 만약 안티치트 오류가 발생해 골머리를 앓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실행을 키시고 시스템 속성을 입력하셔서 확인을 누른 다음 고급 탭 그리고 시작 및 복구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맨 밑에 디버깅 정보 쓰기를 없음으로 설정하시면 플레이가 가능해져요. 이게 메모리 덤프 오류 때문에 이와 관련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래도 안 된다면 바이오스 메뉴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너무 껄끄러워서 이 방법을 하지 않고 저 방법을 하니까 어찌저찌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PC 그래픽 설정은 뭔가 대충 떼어놓은 것 같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어느 정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하실 테지만 실축을 잘 모르시거나 피파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환경을 제공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들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다른 가이드들을 차차 확인하시면서 배워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스쿼드 구성, 포메이션 구성, 지금 현재 좋은 선수나 할거리 등등 이런 것들 말이죠. 피파 팬들이 많으므로 가이드들은 좀 넘쳐날 겁니다. 아, 그리고 딱히 게임은 사지 마시고 EA 플레이나 프로를 구독하셔서 플레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더군요. 그럼 이상으로 게임 컬렉션이었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업로드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